이게 이제 그 처음에 수직 바텐이에요, 수직 바텐. 드론 축구의 암대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독특한 방식의 암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드론 축구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어른들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인구가 레이싱 드론보다는 지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 전주시에서도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모터 마운트 부분, 사이드 가이드 부분. 사이드 가이드 하드 4개, 모터 마운트 가드. 기존의 축구 드론하고 좀 다르게 구조가 좀 달라요. 달라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조립이 될 거예요. 이렇게 조립이 되는데 이게 암대가 얇고 폭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게를 많이 줄인 부분이에요. 뭐 나중에는 더할수 있겠지만 이 방식은 이제 좀 독특한 방식으로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수직 바텐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드론 축구 쪽에서는 상당히 경량화 드론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런 방식은, 왜냐면은 드론 축구는 암대가 그렇게 파손율이 적어요. 왜냐면은 이 가드가 또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레이싱 드론보다 이게 암대의 파손이 적어서 과감하게 이런 방식을 접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홈을 파고요. 이게 수직으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이 바텐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수직으로 이렇게. 그럼 사실적으로 힘을 받는 부분은 얘는 이렇게는 휘지만 이렇게는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으로는 아니거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화면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는 휜단 말이에요. 이렇게는 휘잖아요, 그죠? 이렇게는 휘는데 얘가 이렇게는 안 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이런 바텐 방식을 만든 건데요. 근데 약간 조립이 좀 까다롭긴 까다로울 거예요. 이게 오차가 0.1mm면 안 맞아도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조립이 까다롭기 때문에 요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조립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구멍. 자, 여기 구멍만 이렇게 맞춰서 구멍에 홀이 간섭이 안 받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 홀이 간섭이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넣어볼게요. 자, 두 번째를 이렇게 일부러 조금 이렇게 남게끔 해볼게요. 자, 아니, 근데 얘도 그냥 쑥 들어가 버렸네. 자, 이렇게 들어갔죠. 만약에 네 개를 조립할 건데요. 얘만 조립을 하면 나머지는 다른 드론하고 같은, 다른 축구 드론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홀이 이렇게 막혔을 때는 2mm 렌치나 1.5mm 렌치를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껴서 이렇게 제껴주면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자. 바텐을 넣어서 일반 암대처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다른 축구 드론하고 똑같아요. 나머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 센터 쪽에 유격을 찾기 위해서 소니가 이제 접목했던 그 방식대로 센터 쪽이 조립이, 여기가 암대가 여기 겹치는 부분이 얘도 마찬가지로 길어요. 그래서 얘가 볼트가 꽉 조여져 있으면 네개 중에 한쪽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감안해서 살짝 덜 좋은 상태에서 네 개를 다 넣고 다 이렇게 자리를 찾고 나서 이제 볼트를 다 조으시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다른 축구 드론은 포스트가 위에서 상판에 연결돼서 하판으로 내려가잖아요. 저는 그 무게도 줄이기 위해서 하판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대를 한번 조립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포스트 부분이 있는 것이 하판입니다. 하판하고 이제 구멍을 맞춰야 되겠죠. 한쪽 이렇게 맞추고요. 이 하판을 낀 상태에서 여기 이제 10mm 볼트를 낄 거예요. 구멍을 맞춘 상태에서 하나를 가조립을 할 거예요. 자, 됐죠? 자, 여기를 살짝 조아놓고요. 이게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FC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5mm 볼트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30-30 사이즈. 다른 축구 드론에는 없는 20-20 사이즈도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고 놨습니다. 20-20.
얘도 꽉 조으시지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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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게끔 이렇게 조립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여기도 이제 10mm를 우선 바깥쪽으로다가 10mm를 낍니다. 꽉 조이지 마시고 센터에는 15mm 이렇게 꼈죠. 그럼 여기 놀게끔 이렇게 조립하셔야 돼요. 이렇게 놀게끔. 자, 세 번째. 자, 바깥쪽에 10mm 그리고 안쪽에 15mm.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자, 여기 끼고 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안 맞죠, 그죠? 보이시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설계 의도가 그런 거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은 얘가 최대한 누를 이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좋아야지 얘가 네 개가 가운데에서 여기 센터에서 유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미리로 했으면 여기 중간에 0.1mm만 오차가 있어도 얘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며 충격을 받았을 때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충격을 받으면 반대쪽으로 힘을 다 전달해서 유격이 없게끔 만들면 전달해서 그 강성이 확보가 되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거는 뭐 저기 소니갈 조립하실 때 조립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다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바깥쪽에 10mm를 끼도록 할게요. 얘가 유격을 없애버릴 거예요. 자, 얘도 이렇게 살짝 제낀 상태에서 끼게 되죠. 자, 얘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바깥쪽을 먼저 한쪽이 좀안 맞아요, 그죠?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또 판이 얇아서 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조립이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자, 요 마지막 것만 이렇게 잘 조립하시면 돼요. 마지막 것만. 됐죠?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다 쪼옵니다, 이제. 하나만 이렇게 제껴서 맞춰서 끼면 나머지 네 개는 꽉 맞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자. 센터 이렇게 보이시죠? 센터 여기 보면 라이트 보면 이렇게 보이죠? 물리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 부분이 오차가 없어야지만 얘가 유격이 보세요. 유격 전혀 없잖아요. 유격이 보시죠? 이런 방식인데 유격이 있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은 센터에서 유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충격이 가는 게 정확하게 반대쪽으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얘가 충격을 흡수를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암대가 얇고 좁지만 또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수직 바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렇게 휘는 얇지만은 수직으로 휘는 강성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수직 바텐 하이브리드.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암대가 각도가 좁고 이런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수평과 수직을 같이 쓴 하이브리드 방식의 암대라는 거예요. 네, 세계 최초의 수직 수평 하이브리드 암대입니다. 이건 제가 지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의 조립이 거의 끝나가요. 자, 이제 사이드 가드를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예, 프레임들 다 세계 최초. 세계 최초로 하고 싶어요. 자, 여기에는, 자,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잡아주는, 얘가 이렇게 휘면 얘가 빠지잖아요.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를 더 길게 뽑은 거예요, 일부러. 설계를 요렇게만 할수 있어요. 설계를 요렇게, 요 모양으로만 할수 있지만, 얘 바텐을 더 잡아주게 하기 위해서 반달형으로 길게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더 이렇게 밑으로 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사이드 가이드 여기에다 이제 12mm 볼트를 낄 거예요. 자, 12mm 볼트 길이가 맞죠? 자, 12mm 볼트를 낄 겁니다. 너무 꽉 조으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반대쪽에 와셔를 대고요. 자, 12mm. 얘가 지금 다안 들어갔기 때문에 12mm 볼트를 껴서
꽉 맞추도록 할게요. 구멍을 맞춰서. 구멍을 맞춰서. 드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고 날리는 게 아니고 기체 자체 동체를 보고 시계 비행을 하죠.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제 FPV가 발전하기 전에는 전부 다 시계 비행으로 비행을 했죠. 비행기, 헬기, 뭐 연도 이제 시계 비행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방향의 오리엔테이션, 네 방향의 이게 뒤를 보고 할 때랑 옆으로 보고 할 때랑 정면을 보고 할 때랑 방향 감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형 헬리콥터를 띄우거나 모형 비행기를 하셨던 분들이 드론 축구를 접하기가 상당히 쉬운 면도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호버링을 해가지고 제자리에서 세우는 비행을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6개월만 하면 나도 선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가 한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오리엔테이션 연습하는 방법에 대한 그 순서에 대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한번 찾아 이게 여기 뭐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6개월만 하면 나도 선수가 될수 있다. 그게 이제 시계 비행을 하면서 3D 비행, 뒤집어진 상태까지 비행을 할수 있는 모든 8 방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지금 RC 헬기 쪽에서는 아마 그게 교과서적으로 아마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하면 구멍이 안 맞았어요. 잠깐만요. 마지막 구멍을 자, 맞춰서 자, 구멍을 좀 맞출게요. 맞는데 밑에 게? 아, 얘가 틀어졌군요. 얘가 지금 틀어져서 얘를 맞추고 여기를 너무 미리 꽉 조아버렸어. 꽉 조으면 안 되는데.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UFO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모터랑 또 얘가 왜 남았는지, 얘는 왜 필요한지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이드 가이드까지 조립을 했고요. 이제 모터를 올릴 건데요. 저 슈퍼소닉 X 에디션 2450 케이블을 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레이싱 5셀에도 쓸수 있고요. 그리고 됐죠. 슈퍼소닉 X 이제 얘가 이제 수직 바텐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 바텐이 이렇게 휠때 얘가 빠질 거 아니에요. 빠지면서 광선 이게 잡아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쪽은 모터 자체가 이렇게 잡아주고요. 위쪽은 얘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죠? 다른 암대하고 다르게 얘가 두 개가 이렇게 합치면 얘가 6mm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하는 8mm, 10mm 가지고는 얘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9mm 볼트를 만들었습니다. 9mm 볼트. 아, 6, 7, 8, 9. 예. 여기 이제 9mm 볼트. 자, 이게 이제 9mm 볼트예요. 9mm 볼트를 끼면 모터에서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고 여기 보시면 딱 맞게 조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9mm 볼트가 기본 코트 키트에 이게 9mm 볼트가 모터용으로 16개가 포함이 될 거예요. 얘가 또 2mm가 더 길어졌기 때문에 얘 때문에 9mm 볼트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9mm 볼트. 10mm 볼트는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볼트가 없을 때. 10mm 볼트를 쓰시게 되면 위쪽에 모터 권선을 눌러가지고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10mm 볼트는 쓰지 마시고요. 혹시 볼트가 만약에 9mm 볼트가 급하게 없으시면 8mm 볼트, 기존에 쓰시는 8mm 볼트를 쓰시면 돼요. 4개가 잡아주기 때문에 약간 1mm가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수직 바텐이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랑 얘랑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얘가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하면 모터까지 조립이 끝났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변속기를 올릴 거예요. 변속기. FC는 기존에 쓰던 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아시죠? 드론 축구의 그 LED 세트입니다. 예. 기존에 이제 그 변속기마다 높이는 다르겠지만, 자, 얘를 우선 달아서 20mm로 해주면 상당히 잘 되겠네요. 20mm를 달면 바로 그냥 FC를 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변속기를. 저는 지금 20mm 볼트가 지금 없는 관계로 우선 15mm 볼트에다가 스탠드오프를 꼈어요. 끼고 나서 앞쪽을 향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마운트, 배터리 마운트를 이제 장착하도록 할게요. 자, 6mm 볼트로 한 개씩 고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 아까 있던 다른 기체는 이렇게 장착이 돼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밑에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길면은 이게 길면 길수록 약하고 이렇게 휘청거리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기체에서는 상판에 있던 부분을 하판으로 이 구멍이 뭔가 했는데 배터리 고정 볼트. 예, 맞아요. 예, 다른 기체들은 위에 있는 걸 우리 기체는 밑으로 내렸어요. 왜냐면 이게 알루미늄이 길면 길수록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제품 가격은 단가가 저희들은 거는 다른 것보다 좀 높아서 다른 축구 드론보다는 좀 비싸야 맞는데 오늘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좀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존 그 XB 기체 가격하고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XB 드론 볼이 12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기체는 다른 레이싱 드론은 이 모터 볼트는 안 넣어주거든요. 네, 다른 축구 드론은. 저희들은 이제 모든 볼트, 모터 볼트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12만 9천 원 아니면 13만 1천 원,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래도 뭐 2천 원 비싸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가격 12만 9천 원에 맞춰서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가격은 기존 드론볼하고 가격을 최대한 맞추는 상태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기체가 크다 보니까 이 화각이 이제 나오게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몇분 남았죠? 7분 남았네요. 자, 10시까지 이제 마무리할 거니까 10시에서 10시 10분 모터선 납땜 마무리 하고요. 모터선 이제 요거는 이제 금방 납땜을 하니까 모터선만 납땜하고 그리고 마무리 멘트하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질문 답변 받고 그리고 방송을 접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터는 지인은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터까지 다 달았어요. 이제 모터까지 달았던 이유는 이 밑에 이제 모터판까지 이제 달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터까지 장착을 했고, 모터를 장착하다 보니까 FC하고 여기까지 다 올리게 됐죠. 진짜 요 제품은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용 영상을 만드는 제품으로 탈바꿈해서 어느 순간 이제 비행 영상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자, 요까지만 쪼고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제 얼굴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얘까지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나뭇가지 요런 거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수신기도 달아야 되고 얘는 수신기 큰거 써도 돼요. 이렇게 큰거 써도 되기 때문에 예, 얘는 큰걸 달았어요. 이렇게 수신기는 여기 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여기다 이제 넣어서 묶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드론 축구 프레임까지 이제 조립을 해봤어요. 나머지 이제 완벽하게 조립을 하진 않았지만,
당첨 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당첨 안 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또 당첨되실 수 있게끔 이벤트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싱 드론 이제 소니갈은 이제 출시가 돼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제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특이한 암대를 가지고 있는 소닉볼. 자, 소닉볼도 앞으로 좀 많이 좀 사랑 좀 해주시고요. 드론 축구 하시는 분들은 소닉볼 가벼운 초경량 견고한 소닉볼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들 있죠? 뭐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제가 아는 지식 한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시는 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슈퍼소닉 X 손효정이었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꿈잘 꾸시고, 내일은 더 멋진 하루가 될수 있게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효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